8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소식입니다. 울산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기업 피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체 유관기관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8일 울산 종합 비즈니스 센터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지역 수출입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송철호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예상 피해 범위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에서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정책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울산시는 일본산 부품과 소재, 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오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샌드아트와 함께 만나는 오페라 이야기, 울산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인상주의의 시초 클로드 모네의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현대예술관에서 만나보시죠. 엄마 까투리 두 번째 이야기가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